안녕하십니까. 저 여기는 창녕군 영산면입니다. 여기는 논마늘인데, 상태가 이렇습니다. 확실히 밤마늘보다 크네요. 와, 이, 부지포도 안 엎었는데, 이 정도입니다. 논마늘이. 자, 논마늘이 굉장히 커요. 크기도 크고, 무게도 되게 잘 나오는 장점이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에 항상 물이 고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마늘이 뿌리로 양분을 흡수를 계속하게 됩니다. 근데 밤마늘 같은 경우에는 보통 물이 좀 부족하니까 양분을 올리는데 조금 부족함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논마늘들은 생육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뭐 제 밤마늘은 뭐 비교도 안 될 만큼 좋은데, 이 논마늘이 참 이게 안 좋은 게 수확할 때, 정말 힘들거든요. 이게 뭐 비라도 와버리면 요 고래에 물이 다 차버리니까 참 이게 힘든 점이 계속 논마늘이 있습니다. 요렇게 보면, 아이고. 아팠던 놈이네요. 병에 걸렸다가. 근데 왜 위에를 다 잘라버렸지? 마늘이 이렇습니다. 제 엄지인데, 라이터 한번 빼볼까요? 라이터. 아차. 자, 논마늘이 이 정도입니다. 논마늘이. 네. 뭐 젓가락 크기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시면 밭 입구에서 이렇게 보면 병이 걸렸죠. 아이고, 춤병 같은데. 이거 이제 냄새 많이 납니다. 이거. 그러니까 보통 기운 자체는 이런 밭둑에서 이렇게 흘러가니까 방제를 하실 때도 이런 밭둑에 한 번씩 해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논마늘보다, 밤마늘보다 논마늘이 크기나 이게 훨씬 좋은데 조금 모른 점이 있죠. 그러니까 재배하실 때 뭐 칼슘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미량 차량 요소들 너무 질소질 위주로 하지 마시고, 저장을 했을 때도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칼슘을 조금 자주 쓰시는 방향으로 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확실히 이쪽은 종자가 좋아서 그런지 땅이 좋아서 그런지 농사가 되게 잘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뭐 냉해라죠. 15도나 17도 정도 기온 차이가 나게 되면 이렇게 냉해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는 뭐 지금 해주셔야 될게 연민십이라든지 너무 또 칼슘 위주로 하지 마시고, 칼슘 한번 치셨다면 황 한번 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뭐 자재 많으니까 근처 농락 추천 받으시고요. 이렇게 비그치고 나면 방제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논에 와서 논마늘 또 촬영 한번 해봅니다. 자, 감사합니다.